누다야, 왜나? 누다야, 잘 거야? 눈 떠봐, 눈 떠봐, 일어나. 손 닦는 용도, 손 닦는 용도 다 쓰셔. 원래 얼굴도 써도 됐어. 근데 뭐 해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게 먹으려는 순간 수유쿨이 왔다. 응, 이따 먹어야지 뭐. 안녕. 매일매일 야식 먹잖아. 우리 엄마 보면 기겁한다. 푸짐한 조리원 음식 잘 먹겠습니다. 자, 제가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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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하지 말라고. 아니 하지 말라고. 아 엉덩이 흔들면 아프다고. 진짜. 과연. 내가 떡 엄청 좋아하는데. 떡 먹었다. 동영상 보니까 애기 그냥 눕히면은 어? 이쪽 침대 밀려. 왜 그래? 장난치지 마.
안가 사는 중이래요. 동진이 동진이 코로나 검사하러 가고 있어요. 수정 폭을 얼마나 11.73 오늘 무슨 날인가? 미역국 양이네. 이걸 이렇게 먹는 거겠지? 뭐지? 이건 제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이거는 빈혈 때문에 짧은 게. 이거는 우리 애기 유산균이랑 비타민 D 같이 있는 거. 하나는 생태마실에 주고 왔어요. 다섯 방울씩 떨어뜨려서 먹는다고 하고. 저는 이제 이거를 먹을 예정입니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비타민은 알약으로 돼 있어서 하루에 이 두 알 한 번 먹으면 되고요. 두 알을 한 번. 네. 뭐라는 거야? 그지?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 있는데 먹는데 두 알씩 먹으면 돼요. 비타민. 그리고 이 철분제는 액상형이라서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먹거나 물에 타먹거나 주스에 타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 애기 거 유산균이랑 비타민 D 같은 거는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다섯 방울 주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냥 뜯겨. 오씨 이렇게 포이드 이렇게 젖병에 이렇게 다섯 방울 떨어뜨려서 같이 섞어서 먹여도 되고 애기한테 직접적으로 입에 이렇게 다섯 방울 넣어주고 줘도 된다고 하네요. 아니면 애기 숟가락 실리콘 숟가락 같은 거 이렇게 떨어뜨려서 쑥 넣어줘도 되고. 이렇게 이 약들을 샀습니다. 응, 다 했어? 맛있어. 이거야? 문 닫아야지. 자고 있으니까 난 천사 같지. 근데 지금 이렇게 울려고 그러지?
어두워졌어. 눈 떴어. 눈 떴어? 뜨겁지. 말한 거니? 말한 거라고? 엄마. 엄마 했어? 웃었어 지금. 좋아야. 좋아야. 안녕. Thank you.